안녕하세요, 요맘이에요.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시원한 맥주. 우리 집 최애 안주, 오징어채 옥수수 치즈전 뚝딱 만들어. 냉장고 속 시원한 맥주와 함께 힐링 타임 한번 가져봐요. 요맘. 옥수수 캔한개 따서 톡톡톡 노란 옥수수를 체에 넣고 국물 제거한 뒤 옥수수는 볼에 따로 담아둡니다. 쫄깃쫄깃 감칠맛 가득한 오징어채 한 줌은 가위로 아주 잘게 잘라 볼에 담고 고소한 피자치즈 한 컵도 넣고 향긋한 다진파 한 대도 넣어주세요. 살짝 매콤한 맛 나게 크러쉬드 레드페퍼 반 스푼 넣어주고 후추 착착, 튀김가루 10스푼도 넣어줍니다. 우유 200ml에서 250ml 넣고 잘 섞어 반죽을 만들어주세요. 달군 팬에 기름 두르고 전 반죽을 동글동글 예쁘게 올려주세요. 그리고 뒤집어 가면서 노릇노릇하게 익혀줍니다. 지글지글 전 구워지는 고소한 냄새에 먹을 생각까지 하니까 신나서 손놀림도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. 파마산 치즈가루, 향긋한 파슬리까지 뿌리면 오징어채 옥수수 치즈전 완성이에요. 이제 시원한 맥주 땁니다. 톡톡 옥수수 터지는 식감에 감칠맛 가득 쫄깃한 오징어채 씹는 식감까지 고소한 치즈가 쭉 이건 그냥 미쳤어요. 멈출 수 없는 그런 맛이에요. 오징어채 옥수수 치즈전 만들어서 시원한 맥주와 함께 힐링 됩니다.